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12페이지 1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죠. 자, 취소권자. 첫째,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대리인. 네 번째, 승계인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인인데, 자, 우리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 비로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1번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죠. 2번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 4번 포괄 승계인 5번 특정 승계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취소할 수 있다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15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X.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2번. 갑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그죠? 자, 법률행위를 한때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법률행위를 한때로부터는 10년, 그 다음에 추인이 가능한 때로부터는 3년이죠. 추인은 언제 가능하냐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원인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는 말은 원인이 소멸됐고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니까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2번. 갑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위 매매 계약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이자를 부쳐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X입니다. 미성년자인 갑은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원금 다 돌려주고 이자도 붙인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4번.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X죠. 자,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가능하죠. 따라서 아직도 갑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네요. 5번. 병이 위 매매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 X죠. 추인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법령인 줄 알면서 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16번입니다. 갑은 병에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전매 이전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기를 위한 사기관 의사표시의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자, 취소의 상대방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취소는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지금 취소하고 싶은 것은 을과의 매매 계약인 거죠. 왜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잖아요. 따라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 상대방인 을이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골동품을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그것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거나 하고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 상대방이죠. 따라서 답은 1. 을에게만 할수 있다죠. 18번입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 갑이 병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 건물 1억 원에 병에게 매각하였다. 갑은 매매 대금 중 1천만 원은 변제에 사용하고 4천만 원은 유인비로, 2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며 1천만 원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500만 원은 치료비로, 1,500만 원은 생활비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을이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만약에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악의 당사자라면 전부를 다 반환하고 뭐까지 붙이죠?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다만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억 중에 천 얼마를 치료를 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치료비로 1,500만 원을 썼어요. 소비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1억에서 1,500만 원을 치료비로 쓰게 되면 이 사람의 다른 재산은 그만큼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만 소비된 것이고요. 뭐 나머지 건전하게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찾으면 돼요? 유흥비를 찾으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1,000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고 4천만 원은 유흥비죠. 그러면 소비된 것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채무 변제, 뭐 현금, 자동차 구입비, 치료비, 생활비 다 뭐죠? 현존하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1억 중에 4천만 원만 소비됐기 때문에 답은 4번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까지 끊어볼게요. 자,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유발할 수 없고요. 또 합의 취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합의 취소라는 것 존재할 수 없고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취소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면수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으므로 취소는 재판상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 피한정후견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상한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인 거죠.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용익물권과 채권이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러면 취소권이 형성권이니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4번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자, 독자적으로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죠. 따라서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5번이 X인데 피성년후견인이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2번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결코 추인할 수 없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후 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미성년자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추인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추인 후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고요. 이걸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상태를 벗어난 후에 하나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나요? 유효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추인권자가 수개의 취소 원인 중 하나만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에 관한 취소권만 소멸하고 나머지 알지 못한 취소 원인에 의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기망으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거는 착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사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기인 줄 모르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추인했다면 아직 사기를 이유로는 뭐하지 않은 거죠? 추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법정 추인에 대해서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가 뭐가 있는가?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1번을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행의 청구를 누가 했습니까? 사기친 놈이 한 거죠.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한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2번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게 답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일단 하나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이 법정 추인도 누가 해야 됩니까? 아,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일정한 행위를 해야 법정 추인인 거고요.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일정한 행위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1억을 빌려준 이 행위가 착오였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힘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착오를 일으킨 자 갑은 뭐죠? 취소권자로서 이러한 1억대 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이 별말 없이 이행을 하는 것은 돈을 갚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법정 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보증인은 뭐가 아닙니까? 취소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보증인이 별말 없이 이행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 제공한 경우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 1번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거 법정 추인이죠. 2번 누가요? 취소권자가 담보를 수령하는 거. 3번 누가요? 취소권자 강제 집행을 받는 것은. 4번 누가요? 취소권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권자가 했으니까 법정 추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4번입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자,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이 소멸하니까 1번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는데 2번 취소권을 포기한 때 취소권이 뭐가 돼? 소멸이 되는 거죠. 3번 한정후견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됐어요. 자, 그러면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이 가능한 때가 되겠죠. 그때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러면 추인이 가능한 때로부터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니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정 대리인이 제한능력제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됐다.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거죠. 5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됐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취소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네요. 답은 3번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25번입니다. 민법상 제146조가 규정한 취소권 행사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1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원이 소멸된 부터 3년이니까 3년을 기산할 때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 취소권 행사 기간은 강박 상태를 벗어난 때로부터 진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판례에 의하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X죠. 아, 취소권 행사는 특별한 방법 방식의 제한이 없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원칙적으로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소멸 시 중단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기간은 소멸 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고요. 제척 기간은 정지 제도도 없고 중단 제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소멸 시효 할 때 좀 봐야죠. 4번 이 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 기간이다. 3번 취소권 행사 결과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요거는 채권이죠. 따라서 취소권 행사한 때로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에 기한 취소 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따로 소멸시효 걸린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인 거죠. 자, 이제 최근 기출문제 좀 몇 문제 좀 풀어봐야 되겠죠. 1번입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맞죠?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죠. 따라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답은 2번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파의 효력이 있다. X점. 자,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소급하는 것은 뭐예요? 무권대행위 추인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인 거죠. 정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범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에서의 효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맞네요. 2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1.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자,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했지만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 무효입니다.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죠.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을 남의 물건을 팔아치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행위가 무효라면 남의 물건을 팔아치웠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겠다라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3번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만약에 무효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매매 통종의 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1억에 갑소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통종의 표시는 무효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줄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주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5번.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풀어볼 겁니다. 여기까지 풀어보고 다음 문제 3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